자채꽃. 자채꽃. 아, 어떡해. 그것도 말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오스트리아가 공격을 퍼붓는다 했는데 5분 만에 오스트리아 첫 골을 뽑아냅니다. 1대 0. 그것도 1대 1. 이게 비켜나가네요. 말레나, 아, 이 졸음의 기회를. 말렌 오늘 그 자책골을 좀 아 넣어야지. 그 오, 저 시작과 동시에 각포 들어갑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래, 네. 네덜란드는 각포가 해주네요. 여기 피케 찍혔나보다. 몽다페, 아니 덴벨레. 덴벨레가 넘어지면서 PK 선언. 이번 대회 첫 골을 신고할 수 있을지. 몽다페! 와, 깔끔하게 성공하네요. 마스크 벗고! 세리머니는 마스크 벗고. 오, 우와! 골헤더! 오스트리아! 프레멘의 자랑. 오! 헤더 떨어뜨렸고 대파의 골! 우와! 대파! 대파의 골! 우리가 대파 얘기하기가 어렵네. 대파! 오! PK 여기도 본다. 네. 여러분 제가 괜히 소리친 게 아니에요. PK 될 수도 있어요.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우파메카노? 네. 봐봐요. 여기 뒤에. 예. 아. 맞아요. 네, 왜냐면 이거는... 오스트리아 선수가 폴란드 선수가 승부권을 가져갔고 이건 PK다. 예. 레반도프스키! 아! 막혔어!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매냥! 매냥이 막아냅니다! 아니, 레반도프스키 핫골 넣는 줄 알았는데 떨어진 것 같아. 아, 떨어졌네. 네, 떨어졌네. 그럼 한쪽 발이라도 이거 떼야 네. 되는데 떨어졌어! 얘도 나름 버티려고 최대한 버티려고 했어요! 맞아요. 매냥도 최선을 다했어! 네. 이 한 발을 계속 어떻게든 붙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 오히려 기회! 샤비치! 슈어! 들어갑니다! 골 파스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야, 자비쳐 미쳤다. 자비쳐. 아, 자비쳐 미쳤다. 골 셀레브레이션. 자,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는 또 준비하여, PK. 이번에는 넣겠죠? PK! 아, 성공합니다! 레반도프스키! 완전 빠듯하게 찼네. 네. 이번엔 완전 빠듯하게 거의 골대 맞고 들어가는 네. 자, 유로 2024 D조 최종전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스트리아가 네덜란드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을 했고요. 프랑스는 폴란드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프랑스가 2위, 네덜란드가 3위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게 정말 많은데 일단 프랑스가 2위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트리가 나눠지게 되잖아요, 16강부터. 네. 근데 강팀들이 모여있는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이미 확정을 지어놓은 저쪽 트리로 프랑스까지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위쪽 트리인 거죠? 그렇죠. 위쪽 트리로 와... 우승 후보 1, 3, 4, 5위 팀이 몰렸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좀 이따가 있을 C조 경기에서 잉글랜드가 조 2위를 하게 된다면은 네. 그러면은 이번 유로 대회 이전에 우승 후보 1, 2, 3, 4, 5위로 지정되던 팀들이 다 위쪽으로 네. 몰리게 돼요.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네. 물론 뭐 나머지 그 3위 결과들에 따라서 결정이 되긴 하겠지만은 네. 네덜란드와 붙게 될 가능성이 가능성도. 있죠. 네. 예. 그리고 독일은 만약에 잉글랜드가 C조 2위를 한다면은 16강에서 독일, 잉글랜드 대박 매치가 있죠. 나오게 되는 거고 네. 또 이제 포르투갈이 ABC조 3위와 이제 붙게 되고 네. D조 2위랑 E조 2위가 저쪽에 또 이제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 D조 2위가 현재 프랑스인 거죠. 그 프랑스가 그쵸. 걸로 온 거죠. 네. 근데 E조 예. 2위가 현재 벨기에. 와. 그러면 벨기에도 열로 와요. 그러면 네덜란드까지 오게 되면은. 아, 너무 힘들다. 이탈리아 빼고 우승 후보 8강이 다 모이는 거야. 와. 1위부터 7위까지가. 근데 위쪽 트리가 그러면 아래쪽 트리는 비교적 너무 수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탈리아만 그나마, 네. 그러니까 우승 후보 8강 중에. 그쵸. 이탈리아만 밑으로 가게 되는. 네. 그러면 이탈리아 조 2위하고 붙게 되는 상황. 그쵸. 오! 큰 그림 좋았어. 근데 저는 지금 뭐야 오스트리아는 이 경기 1위를 하면서 네. 밑쪽 트리로 갔거든요. 네. 오스트리아 경기력 보면은 좋아요. 예, 너무 이대로면은 좀 도저히 이탈리아보다 더 잘한다고 네. 보여요. 현재까지의 경기력은. 사실 프랑스하고의 경기도 프랑스가 이번 대회에서 가장 고전했던 경기가 오스트리아전이었거든요. 네.
네덜란드전이나 아니면 오늘 폴란드전보다도 더 고전했던 게 그것도 심지어 최정예로 나왔는데 고전했던 그렇죠. 거. 네덜란드전에는 은바페가 부상으로 빠졌었고 네. 그리고 오늘 경기는 그리즈만이 선발 출전하진 않았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은바페도 정상 컨디션까지는 아닌 것 그렇죠. 같긴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사고가 있었어요 이번에. 물론 뭐 이 사고는 어느 정도는 상수긴 하지만은 네. 우파메카노가 아니 어떻게 거기서 그게 페널티킥을 내줄 만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우파메카노가 운동 능력 좋고 수비력 좋고는 맞는데 너무 덤벼요. 이런 실수가 네.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거기서 그렇게 막으려고 그쵸.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는데. 네. 그러면서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네.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프랑스가 2위로 내려가게 됐는데 안 그래도 이번 경기를 앞두고 네. 기자회견에서 우파메카노 얘기가 나왔어요. 데샹 감독한테. 그것도 질문도 이거였어요. 우파메카노가 바이언에서는 실수가 많은데 아. 이번 대회 실수가 없다. 정말 잘하고 있다. 이게 프랑스한테 큰 힘이 되고 있냐고. 그러니까 대샹도 그렇다.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네. 우리한테 큰 힘이 되고 우파메카노는 굉장히 아니 뭐 타고난 재질 같은 건 좋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바로 이 경기에서 실수가 너무 큰 게 하나 나와버렸죠. 그렇죠. 사실 예. 이게 이 골만 안 들어갔어도 프랑스가 1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쉬운 틀이 탈 수도 있었는데 이 동점골이 들어가게 되면서 PK로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트리를 가게 됐습니다. 프랑스는 예. 우파메카노의 실수가 정말 뼈 아팠고 그리고 사실 프랑스가 이번 조별리그를 치르면서도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필드골이 하나도 없어요. 예. 이게 너무 큰 문제예요.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오스트리아전은 상대 자책골이었죠. 네. 예, 자책골로 베버의 자책골로 1대0 승리를 거뒀고요. 네. 네덜란드전 서로 졸전 끝에 0대0 무승부였고요. 정말 지리한 경기였어요. 그 정말 경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있었던 폴란드전도 은바페의 페널티킥골. 네. 필드골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물론 뭐 은바페가 부상이었던 부분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리즈만도 이번 대회 때 그렇게 컨디션은 좋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중원을 추아메니, 라비오, 캉테 이렇게 세 명을 동시에 내세우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은 드는 거죠. 네. 전방이 은바페가 정상 컨디션이고 그리고 또 이게 강팀들하고의 대결이면은 네. 이런 중원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 스페인 이런 팀들하고 붙으면은 중원을 두껍게 싸우면서 그러면은 이제 그 팀들은 라인을 올리잖아요. 네. 스페인, 독일 이런 팀들 그렇죠. 라인을 올리잖아요. 그럼 그 뒷공간을 한번 찔러주면은 은바페가 그건 파괴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본인들이 한 수 위에 전력이고 상대가 한 수 아래의 팀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인을 내리면서 역습 축구를 하는데 네. 그 팀들을 상대로 라비오, 추아메니, 캉테 세 명의 중원을 배치하는 거는 네. 낭비라는 거죠. 그쵸. 도리어 공격적인 자원을 한 명 더 투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공격적인 미드필더. 네. 안 그러면은 공격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힘들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좀 나오고 네. 한 명 더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건 네. 거죠. 거기다가 캉테 외에는 컨디션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네. 라비오도 추아메니도 네. 예, 오늘도 그래서 뭐 캉테만 평점이 좋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라비오랑 추아메니는 프랑스 선수들 중에서 가장 낮은 6.4점을 동일하게 받았어요. 근데 프랑스는 어찌됐든 그리즈만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수비 쪽에다가 힘을 실을 이유가 없거든요, 중원은. 그렇죠. 근데 3명이나 이렇게 조금은 수비 쪽에 포커싱이 맞힌 선수들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둘이 겹치면서 할 일 없어지게 그렇죠.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 예. 프랑스의 문제점이 좀 조별리그 치르면서 많이 나왔는데 이게 토너먼트 가면 어느 정도 바뀔지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토너먼트에서는 결국 그러니까 프랑스의 강점은 그거예요. 지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 뭐 실점도 페널티킥 한 골 실점이 전부예요. 네. 그래서 수비는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골도 못 넣었는데 먹히지도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토너먼트에서 그래서 뭐 승부차기까지 가가지고 뭐 맞아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프랑스 그 화려한 선수단들이고 이런 축구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사실 프랑스랑 잉글랜드 축구는 기대가 별로 안 돼요. 막 오늘은 또 어떤 축구를 할까? 막 스페인, 독일 막 그냥 결과 보면 돼요. 끝나고 그러니까 이겼네. 올라갔네. 프랑스 뭐 올라갔네. 예. 근데 2위네. 그렇죠. 어떡하냐.
뭐 이런 건데 예. 일단 그래도 프랑스가 16강 진출을 했고 2위를 하면서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예. 토너마트를 치르면서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고 예.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참 랑닉 감독이 팀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예. 랑닉 감독이 정말 기계적으로 팀을 만든 느낌? 그러니까 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뭐랄까 기계적으로 착착착착 맞는 느낌이 드는 약속된 플레이라던가 네. 그 커버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되는 팀이 오스트리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나 뭐 스페인, 독일 이런 팀들이 더 화려하게 축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네. 오스트리아는 그런 화려한 맛은 없거든요. 네. 하지만은 정말 커버 들어오는 것도 맞아요. 너무 잘 들어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학포가 슈팅 찬스가 있을 때도 한 명을 제치면은 어느 순간 그 다음 선수가 와가지고 네. 막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템포가 뺏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격할 때도 계속 약속된 플레이로 움직이면서 들어가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개인기의 부족을 대체를 하는 거죠. 정말 팀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네덜란드가 수비는 강한 팀이라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네. 판다이크, 더브라이, 그리고 또 이제 아케, 판더펜, 네. 더리우트까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오늘은 포백을 다 센터백을 설 수 있는 선수들로 배치를 했어요. 네. 더브라이, 판다이크, 센터백 조합에, 그리고 왼쪽 풀백 아케도 센터백 써죠.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이번 경기 처음 선발 출전한 헤르트루이다. 네. 이 선수도 센터백에 서는 선수거든요. 그렇게 수비를 짰는데도 세 골 넣었어요. 그렇죠. 예. 센터백 부자인 팀에서. 그것도 엄청 수준급의 센터백들이잖아요. 네. 그 사이에 오스트리아가 세 골을 넣은 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게요. 네덜란드, 프랑스 이 팀들은 네. 그래도 나름 최정예로 나왔어요. 네. 반면에 오스트리아는 나름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그렇죠. 원래 그 바이언의 그 라이머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오스트리아의 신성 네. 에이스 새로운 떠오르는 에이스로 불리는 바운가르트너 네. 이 두 선수 선발에서 제외됐었고요. 오늘 경기요. 그리고 또 이제 주전 센터백인 단소도 선발에서 네. 빠졌고요. 오늘 경기. 그리고 또 이제 주전 왼쪽 풀백인 은베네도 선발에서 빠졌어요. 네. 네 명의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그럼에도 3-2로 이겼고 심지어 이 선수들을 대신해서 선발 출전한 선수들이 제 역할을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왼쪽 풀 빼고 선발 출전한 플라스가 말렌의 자책골을 이끌어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로마노 슈미트가 골을 넣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리나르트도 오늘 좋은 수비를 보여줬고요. 네. 반면에 이제 그냥 파틱 비머만 좀 아쉬웠죠. 그 정도로 이 팀은 주전이 빠지더라도 사실 이게 있어요. 오스트리아 주전들 중에서 사실 자비처 그리고 라이머 뭐 이 정도 제외하고는 네. 크게 격차가 나는 선수들이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전조와 이제 비주전조의 실력차 크지 않는 거네요. 다들 그냥 준수하게 어느 정도 해주는 네. 그냥 B+ 선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A+급 선수는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런 거에서는 조금 빛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로테를 돌려도 큰 차이가 없이 좋은 경기력이 나오니까. 네. 오. 그러다 보니까 오스트리아는 뭐 이 경기 승리할 만한 경기력이었고. 네. 예, 그래 사실 이거 무승부 끝났으면 오스트리아가 억울했을 경기였어요. 맞아요. 근데 로스를 네. 훨씬 잘했고 그리고 네. 승리뿐만이 아니라 또 주전조의 그 체력 완벽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정말 완벽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오스트리아. 예. 그럼 반면 이제 그 네덜란드는 좀 네. 비판을 해야죠. 아, 네덜란드는 예. 진짜 어떡해요? 경기력도 재미가 없고. 일단 네덜란드는 저는 이번 대회 이전에 그 더용하고 코프메이너스가 동시에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잖아요. 네. 그 문제가 결국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좀 중원이 예. 안 좋았죠. 그러니까 뭐 슈아르텐이라던가 레인더스라던가 뭐 페이르만이라던가 다 유망한 미드필더들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거든요. 네. 하지만은 확실히 경험 부족이 있고 그러면서 중원 장악이 전혀 안 되면서 네. 오늘 자비처 거의 지단 놀이 했습니다. 네. 그냥 자비처한테 거의 탈탈 털렸습니다. 그렇죠. 네덜란드 중원이. 그러면서 자비처가 이번 경기 최우수 선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골까지 넣긴 했으니까. 소파스코어에서 최고 평점이에요. 근데 자비처 진짜 잘했어요. 예, 7.5점으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브레멘의 자랑. 로마누 슈미트도 좋은 슈미트. 모습. 예, 이 선수가 확실히 그나마 그래도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기술적인 선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기술적인 면모들을 보여주고 또 이제 골까지 기록을 하면서 네. 주전급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네. 이 선수를 어떤 의미에서는 주전으로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네덜란드는 그래도 수비가 정말 좋잖아요. 수비가 좋은 장점이 토트넘한테서 살아나진 않나요? 아,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밀려요. 아, 이 팀과 예, 중원에서부터 밀리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네덜란드가 이미 유로 이전부터 드러냈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독일하고의 평가전도 네덜란드가 2대1로 지, 그러니까 1대2로 지긴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접전이었을 것 같잖아요. 네. 경기 내용 1대5로 질 만한 경기였습니다. 근데 페르부인 골키퍼가 미친 선방을 아하, 펼쳤고 네. 판다이크가 미친 듯이 막아냈어요. 아하, 네. 이 둘이 가장 빛났어요. 그러고 1대2로 졌던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심지어 이번 대회는 수비도 그렇게 좋지 못해요. 네. 판다이크도 별로 그렇게 단단해 보이지가 못하고 그쵸? 이번 대회 때 더브라이 계속 쓰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더브라이 계속 미스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더리우트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펜더펜을 센터백으로 내세워 보던지. 근데 좋은 선수 진짜 많다. 지금 벤치에 더리우트랑 펜더펜이 앉아있는 거잖아요. 아니, 솔직히 네덜란드 이번 조별리그에서 눈에 띄는 선수는 학포. 학포. 예, 학포가 그래도 그나마 계속 골들을 넣어주고 있고. 네. 그러니까 뭐 1차전도 골 넣었고 이번 경기도 학포가 네. 골 넣었죠. 그리고 이번 경기 때 계속 시몬스 교체 투입한 거 차라리 이게 낫지 않나 싶은 네.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왜냐면 도움을 줬잖아요. 그쵸. 그리고 베오르스트. 높이로 이제 또 예, 베오르스트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베오르스트가 결국 데파이의 골을 어시스트를 한 거니까 네. 이거 외에는 그리고 이제 페르브레인 골키퍼 최고의 수학 아, 이번 대회 네덜란드 잘하더라고요 페르비안. 근데 진짜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중원이 텅텅 비네요. 이거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네. 위쪽에도 좋은 선수 어느 정도 있고 수비 쪽에서도 좋은 선수 있는데 중앙이 없으니까 이게 연결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중앙이 흔들리니까 장점인 수비도 계속 털리는 그쵸. 거죠. 흔들리게 지금. 되고 매 경기 털리는 거죠. 네. 아 근데 네덜란드는 좀 고민이 되겠네요. 토너먼트 하면서도 더더욱. 예. 그렇습니다. 일단 또 이제 앞으로 다음 경기 잉글랜드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트리가 확정이 될 테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이제 결정이 될 테니까 잉글랜드 올라오냐 내려가냐 예. 그래서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쨌건 간에 오스트리아가 이번 대회 이거 유로 역사상 처음으로 조 1위로 토너먼트에 올라가게 됐고요. 예 그리고 그 말레네 자책골은 오스트리아 역사 유로 역사상 최단 시간 골이고요. 네. 6분. 네. 예 그리고 이 자책골이 유로 대회 역사상 최단 시간 자책골이고요. 네. 뭐 다양한 기록들이 쏟아진 자책골이었습니다. 네. 예 네덜란드의 유로 역대 최초 자책골, 오스트리아 역대 최초 자책골 뭐 이런 식이 됩니다. 엄청난 예. 자책골이 계속 예.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될까요? 예.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